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거 파지올 그 재판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박주현 변호사는 뭐 부정선거 하고 싸우는 최일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아니 파지올의 선거 무효소송, 여기 지금 파지올의 이상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사하라고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그런 거 수사도 없이 증거 조사도 없이 선고를 한다고요, 대법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파주을뿐만 아니라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지금 5개 정도 남았거든요. 네. 그 5개를 일괄해서 8월 31일 날다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이것들이 저 신임 대법원장 들어오기 전에 탁 이걸 끝내버리려고 하는구나. 얕은 뭉개다가, 예, 김명수가 이제 책임지고 이제 예. 네. 부정선거를 종지부를 찍고 나와라. 뭐 이런 범죄자들의 그런 어떤 지령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예. 이게 통상적으로는 사실 파주을 같은 경우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수사 상황을 보자. 보고 나서 재판을 하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면서 혹은 그 재판에서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끔 증거 조사를 하고 뭐 문서 제출 명령이나 뭐 추가적으로 현장 검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데 네. 지금 대법관들이 이를 전부 다 묵살을 하고 네. 그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요좀 기사를 올려주세요. 조금만 올려주시면, 선고 일시가 조금만 올려주세요. 8월 31일로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네네네. 8월 31일 날 선고해버리고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이날 끝내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박주현 변호사 등 원고 측에서 이걸 증거 조사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죠? 했고, 그 사실 그 이거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뭐요? 이미지 파일입니다. 아, 이미지 파일, 예, 그 예를 들면 뭐 배춧잎하고 화살표 두 표지 예. 네. 이런 투표들이 나왔고, 일련 번호지라든지 그 투표 관리관 도장이 안 찍힌 것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파주의 그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미지 파일을 네. 그4.15 총선 당시와 재검표 후 통과한 이미지 파일을 비교 대조하면 네. 바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예, 근데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문서 제출 명령도 했고, 이거 그 우리가 그냥 같이 한번 보자, 재판부한테. 네. 그런데 그런 것도 묵살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예. 그리고 그냥 뭐 바로 변론을 종결을 해버렸는데, 마치 안철상 대법관이 그때 변론을 뭐 재개할 여지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뜻대로 판결 선고까지 지금 강행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재수사해달라고, 그때 검찰에서도 파주경찰서에 두 번이나 재수사 명령했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 되게 좀 저도 이제 이번에 그 파주 경찰서에 조사를 이제 참고인 조사로 들어가서 네. 일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도 이미지 파일을 확보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미지 파일을 확보해 달라고 했고, 그 재수사 요청 경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수사 자체를 안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도태우 변호사님이 이 고발을 진행을 하면서 그 파주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른바 진짜 직무유기를 한 이유가 뭐냐, 네.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담당 경찰이 그 파주 선거 무효소송 결론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예, 네, 근데요. 네, 그들이 오히려 이 증거를 살피고 그 증거들을 이제 그 입건을 하고 수사를 하고 뭐 기소 절차를 받게끔 함으로써 이 선거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그렇게 잘못한 거를 다행히 이제 검찰에서 이거는 뭐 수사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재수사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법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판결 선고를 하고 이거를 흐지부지에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조사 의지가 있으니까, 이게 조사하다 보면 이제 큰일 날것 같으니까,
법원에서 부랴부랴 김명수 체제 임기 전에 빨리 끝내버리려고 8월 30일 날 선고하겠다는 거군요. 예. 예, 그럼 그렇게 봅니다. 뭐 만약에 사실 뭐 지금 현출된 증거만으로도 네. 대법관들이 인용 결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있을 수 없는 투표지들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개표록에 없는 투표지들이 나왔고, 예. 그다음에 투표록에 있는 투표지들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뭐 C가 나왔다라는 건데, 네. 결국 이거는 재검표에서 통과리가 있었다는 증거인데, 그걸 보고 아, 이 선거는 무효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의지에서 이 판결 선고를 잡았으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아하. 왜냐면은 피고인 선관위가 명백히 아, 부정인데 이거 이제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재판장에 현출이 되어야 비로소 이거는 인용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대법관들이 하는 걸로 보아서는 그한 5개 선거 무효 소송을 일괄적으로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지금 4.15 부정선거를 매듭지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임 대법원장 체제에 가기 전에 그냥 김명수 체제에서 이걸 끝내버리고 종지부를 찍으려고, 예, 신임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체제에 와서 다시 판결 못하게끔 여태까지 미루다가.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때 왜그 파주 저 재선거 과정에서, 파주을 재선거 과정에서 재검표 과정에서요? 재검표 과정에서 예. 그 경위, 법정 경위들이, 아, 선거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빼내고 있다, 바꿔치기 한다, 이런 거를 녹취했는데, 스카이데일리에서. 이거에 관련해서도 이거 조사하라고 요청했습니까? 예, 재판부에? 저는, 예, 재판부에서는 재판부에서는 그것 때문에 네. 선고기를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요청을 냈거든요. 예, 근데 그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묵살했습니다. 아, 나 이것들 봐. 완전히 그러면 재판부가 중앙선관위하고 결탁돼 있으니까, 같은 조직이니까 예. 부정선거 이거 뭉개려고 하는 게딱 나오네. 그러니까 차제에 지금 법원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구조를 완전히 없애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완전히 법조 카르텔이 되어가지고 증거조사도 지금 막고 있고, 마치 대법원이 피고들의 서면을 그대로 판결문을 현출하는 식으로, 네.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한 아니, 문제입니다. 그, 저, 법정, 아니, 경위들이, 선관위 네. 직원들이 투표지 바꿔치기 한다는 그 녹취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가지고 새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특수절도죄로 고발을 지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녹취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선관위에 보관 아그 고향 지원에 보관되어 있는 투표함을 바꿔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특수절도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특수절도죄로 일단 고발을 또 할까 지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고요. 빨리 해야 될것 같으네, 얘네들 예, 뭉개기 전에. 투표지 위조죄도 가능하고요. 예, 위계이한 공무집행 방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재검표 과정에서 불거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고발을 좀 서둘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파주는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한다든지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아니, 나왔잖아요. 1800년대생도 나왔다면서요? 예. 그 1800년대. 선거인 명부 조작도 나왔고, 그다음에 군이 진동면하고 한곳더 있는데, 그곳은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가 나왔으니까 그런 전산 조작이라든지 투표 위조라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도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담당 수사관은 동네 수사관보다는 좀 다르게 부정선거를 일부 알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가 쓴그 기사들을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수사 의지를 가지고 가면은 다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관건은 이제 그 이미지 파일입니다. 예. 이미지 파일을 뭐 이미지 제출을 받든지 영장을 쳐서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비교만 해보면 바로 부정선거 이미 드러나거든요. 아니, 이미지 파일을 받으면 끝나는 건데, 왜 그렇죠. 이미지 파일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검찰에서도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예예 예, 아, 그래서 안 이게 주면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뺏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 이게 나그 답답해, 미치겠네. 이전에 그 수원지검에 네. 제가 봉당읍 사건을 봉당읍에서 영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개표 결과에서 투표한 사람이 있었는데 영표가 나왔습니다. 그게 선거구 획정 전에 그 투표 수대로 투표가 되는 나머지 획정 이후에 바뀐 그 화성식 갑병의 그 바뀐 획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전산 조작대로 들어가는 바람에 특정 그 투표가 영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고발을 하면서 그 담당 검사가 86년생이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거 뭐 선거인 명부하고 이런 거좀그 이미 제출을 받든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수사를 해봐라라고 했는데 그때 그 검사가 저한테 자료를 안 내준다. 그럼 영장을 쳐라. 근데 윗선에서 영장을 못 치게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허. 근데 지금 더 문제는 뭐냐면 영장을 쳐도 이제 법원이 받아줘야 되잖아요. 법원이 이걸 또 기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가족경찰서는 이제 겁이 나서 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영장을 치는데 뭐 검찰에서 이제 못 치게 막지는 않겠죠. 지금 이근정 검사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또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더라도 영장을 쳐라. 선관위는 끝까지 안 준다고 합니다. 수사 협조를 아예 안 하고 심지어 수사 거부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김명수 사법부 체제 때문에 이런 건데, 자, 이제 신임 대법원장 체제로 들어서면은 다시 재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제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했다라는 증거가 수사로서 밝혀지게 되면 지금까지 기각 판결을 뭐 백몇십 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백몇십 개를 내렸는데 그 기각 판결을 한 것들을 이제 재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과를 이제 기본적으로 재검표를 한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재심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다시 인용을 할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이 부정선거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 부정선거의 증거가 이제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고 지금 많이 공개가 됐지만 그렇게 해서 그걸 밝혀진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심을 인용을 받으면 이 다시 이 선거재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법원장 바뀌면은 재심의 길이 있군요. 네, 재심의 길은 있습니다. 재심의 길은 있는데 그 전제가 결국엔 부정선거 수사입니다. 부정선거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재심도 좀 요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 나 이거 진짜 나라야, 이게. 그러면 수사가, 그럼 검찰이 의지는 있는 거 아니지? 파주을도 두 번이나 수사하라고 그랬으면.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의지가 있다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조직해가지고 대대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 보면 파주경찰서의 지금 그 담당 수사관이 뭐 사실상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명백한. 그래서 검사가 보기에도 너무나 할 거를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마저도 결여되어 있어서 재수사 요청을 한 걸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형식적으로 검찰에서. 그러면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검찰이고,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근데 이런 게 뻔히 나왔는데도 왜 수사를 안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건 반드시 수사를 해야 아니, 되는 근데 왜안 부분인데. 할까요? 아, 저도 지금 그게 참 답답한 아니, 노릇입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왜안 할까요? 저는, 이유가. 뭐, 일단은 뭐, 하나는 선의에서 해석하자면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 타이밍을 본다. 아니면 두 번째는 선의하지 않고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봤을 때는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 지금 뭐. 타이밍 본다는 건 지금 타이밍이 얼마나 지금 대통령 바뀐 지 한동훈 장관 들어온 지가 언젠데 타이밍을 여태까지 보는 건좀 그렇고. 야, 그럼 카르텔의 무게가 실리네요. 예, 그 카르텔의 무게도 실리는데 이제 타이밍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 이제 네. 한동훈 장관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도 이제 부정선거를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부정선거의 인지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런데 좀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그렇지만 서울법대 나온 바보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일어난 그 선거의 각 프로세스에서 일어난 그 부정선거들을 정확하고 심도 깊게 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부정선거일 수는 있으나 이게 선거는 무결하지만 않다,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언하는 부류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이 좀 목소리가 높은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수사를 강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자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카르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두 가지 이유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잘못하면은 오해받을 수도 있겠네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오해받을 수 있고요. 이거 수사 안 하면은 네. 나중에 10년, 100년 간 다음에 굉장한 오해받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지금 파주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선관위 측에서 무슨 알바의 실수로 그렇게 기재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치 뭐한번 터지는 형상복원 기능을 가진 특수용지 같은 그런 거짓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투갭 효력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개표장, 재검표장에 안 나왔고, 재검표장에 나온 그 투개표류가 없는 것들이 또 재검표장에 나왔고, 이런 이제 도저히 이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파주을은 그것의 집약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배춘일 투표지도 선관위 직원이 실수로 두 장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그게 두 장이나 나왔습니다. 그 연수는 한 장이 나왔는데 파주는 두 장이 나왔고 그다음에 그 밑에 붙어 있는 것도 한국경제당이라고 해서 그 바로 넣었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수사의지만 있으면 그러면 비례대표 투표지 한번 그 부분만 살펴보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지 파일도 한번 살펴보자 이러면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제가 그 파주경찰서에서도 그 수사관한테 그럼 법원에도 지금 이미지 파일이 있고 선관위한테도 이미지 파일이 있으니까 너 빨리 확보해서 비교해서 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미지 파일조차도 변조가 가능하니까 로그 파일이나 이런 거 변조 가능성도 살펴보면서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들어올까 무서워서 증거 인멸을 하려고 지금 파주 사건도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얘들은 이렇게 판결 선고를 하게 되면 또 끝까지 자료를 안 주면서 시간을 끌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 4.10 총선이 끝나면은 모든 자료를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증거는 나름 다 인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 증거를 최대한 빨리 많이 보존하는 게 지금 우리의 근데 급선무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습니까? 일단 경찰에서 그걸 확보를 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경찰이 지금 뭐 수사를 안 하는데 어떻게 확보를 해요? 지금 일단은 파주 경찰서에서는 지금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미지 파일을 확보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다행히 많은 분들이 그 시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이 됐고 자기들도 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또 이게 그 선관위는 뭐 계속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직. 선관위는 뭐 그놈들이야. 저 그렇고. 아니, 이거 방법이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미지 파일 보관한대요? 지금 그거를 확보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얘기는 했지만 네. 경찰에서는 보관한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안 한답니까? 경찰은 보관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보를 한답니까? 예, 확보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겠다고는요.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얘들 그 파주 경찰서도 선관위가 계속 수사 거부를 하고 협조를 안 해서 너무 힘들다라고 저한테 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제 수사를 해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피의자가
수사협조를 안 거나 안 가려고 하면 합니다 이러면은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데려오면 되는 거고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이 지금 공권력이 있는데 지금 선관위는 모든 국가기관의 그 어떤 치해 법권으로서의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반국가적 그 기관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네. 그 최고봉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뭐 하여튼 박주현 변호사 아주 싸우시느라고 고생 많은데 우리가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하고 밝히는 게 중요하니까 조금 더 우리가 매진한다고 그럴까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박주현 네. 변호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이거 꼭 밝혀야 됩니다. 포기하지 네, 맙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포기하네요. 끝내지 않습니다. 선관위 여러분들, 대법관 여러분들 포기 안 합니다. 한동훈 장관님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오해 안 받으시려면 역사가 이거는 판단할 겁니다. 문개면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리더십의 정통성이 있어요. 수사 들어가서 부정선거가 없으면 없다고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